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0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권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도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니까 정리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라는 점이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전세권자여서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됐다.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어서 점유하고 있다가 임대인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뭐 유치권이다,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은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 한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사람에게 점유할 만한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 임대차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첫 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문제예요. 일단 과실이라는 것은 그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이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그냥 불로소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 과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 과실. 이게 왜 한자를 쓰는지 아시겠죠? 고의 과실 할때그 과실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짓도 않은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다.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강아지를 낳았다. 소를 키우는데 그 소로부터 우유를 짜게 됐다. 닭을 키우는데 그 닭이 달걀, 계란을 낳았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천연과실이고요. 그다음에 법정과실 해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불로소득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는데 아무 짓도 않았는데 매달 이자를 주고요. 아니면 건물을 임대했더니 월세 차임을 지급해주고 땅을 줬더니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지를 준다. 이런 것들은 뭐죠? 불로소득이고 법정과실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는 농사지으려고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하면 자꾸 사과나무에 사과만 떠오르시거든요.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게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과실하면 차임이나 집합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실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론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소추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회복자에게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해야 돼요? 지급해 줘야 합니다. 이 결론인 거죠.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는 것은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러진 것이 아니라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를 변상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수취권 문제는 끝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법조문 하나 읽어볼게요. 자, 260페이지 중간에 제201조 2항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악의점유자는요. 자, 일단 악의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는 경우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준용이 되니까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판례도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262페이지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죠.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나눠봐야 되는데, 요거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죠. 잠깐 법조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 몇 점입니까? 2조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죠. 그럼 다시 말하면,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 규정은 책임 있는 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멸실 훼손됐더라도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점유자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선의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차주점유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또는가 and죠. 이게 and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점유자는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의지만 타주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주지만 악이라면 그때는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이고 헷갈리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건 뭐예요?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점유자는 선의이고 거기다가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점유해야 된다. 이거 확고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거 이제 지문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하게 됐어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 해가지고 보존비, 더 쉽게 말하면 수리비를 말하는 거죠. 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수리했다. 그럼 뭐죠? 필요비인 거죠.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거든요. 일단 유익비는 뭐냐면 이익이 있는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죠? 계량비인 거죠. 그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계량한 비용. 그래서 단순히 고친 거, 수리한 것은 뭐가 되죠? 필요비가 되고요. 그 가치를 증가시켰다, 계량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일단 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이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선악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점유자가 자신에게 비용을 달라고 비용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임을 뭐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자신에게 어떠한 권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 반환 시 청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인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데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즉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 할 거고. 점유자는 언제 지출한 때도 아니고 뭐 종료도 아니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필요비입니다. 일단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점유자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죠. 더더군다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뭐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선의 점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했고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뭐한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죠. 이때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필요비는 누가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선의의 점유자, 특히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한 것이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유익비입니다. 이제 법조문도 좀 읽어볼 건데. 자, 유익비는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 계량하는 거죠. 이익이 현존하고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점유자가 비용 상환을 청구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다면, 선악불문하 청구하는 거죠. 현존 이익과 또는 지출한 비용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누가 선택하게 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정해줄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비가 좀클 수가 있거든요. 법조문을 좀 읽어볼게요. 자, 262페이지 하단에 203조 2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항상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현존 이익인데 그냥 이게 증가액이랄까요? 증가액 또는 지출 비용, 증가액 또는 지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3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상한 기간을 뭐죠? 유효한다, 늘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런 거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가액이나 지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문제는 다 끝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264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가 있죠. 풀어보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이 되죠. 2번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본권이 있든 없든 그 사람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것이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X죠. 왜요? 자주점임은 추정받으니까. 3번이 답이네. 4번,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충고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요거는 특히 그 동산의 인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5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땅의 갑의 것이고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누군 거예요? 점유자인 거예요. 근데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 임차인인 병이 이 건물에 살고 있고 을은 이 건물에 안 살고 있어요. 그래도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인 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의 철거 청구는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을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누구죠? 건물 소유자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상대방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을이 갑의 토지, 갑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 그런데 좀 생각을 좀할게 있어요. 일단, 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이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재개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또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세 가지가 있겠죠. 요세 가지인데 우리는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요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법조문 좀 읽어봐야 되는데. 자, 265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204조가 나옵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민법 조문에 따른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것은 점유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훔쳐갔다, 절취, 뺏어갔다, 강취 이런 것들이 뭐인 거예요? 침탈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침탈이 없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요?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현재 을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적법하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여전히 갑의 소유인 것이고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우리 민법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은 스스로 인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진 것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2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못하죠. 그러면 합치면 결국은 뭐예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을이 훔쳐갔습니다. 절취했어요. 그러면 훔쳐갔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병은 이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럼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되는 거죠. 이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3항을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는 거죠. 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이죠.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물권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 1년이라는 기간은 뭐가 아닙니까? 소멸시효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행사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판례는 이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이해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민법에 대한 기간은 출소기간이 하나도 없어.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반환 청구권을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은 쭉 나오죠, 그죠? 뭐 손해배상 청구 관계 따로 들어가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267페이지 오시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읽어볼 건데, 2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조이 나와 있죠? 제206조의 1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는 반환 및 손해배상이에요.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입니다. 같이 청구하는 거죠. 근데 예방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은. 뭐 소유권에 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도 예방 또는 담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268페이지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또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268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점유회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맞네요. 1번 소유물의 점유를 어떻게 해요?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침탈이 있으니까. 3번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죠. 간접점유자도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물권 청구권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제3자에게 인도했어요. 자,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했다면 이건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냥 우측에 보시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스스로 인도한 것이니까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갑의 패소 판결을 내리겠죠. 이때 갑이 어차피 내가 지금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참에 네가 소유자니까 돌려주라고 판결 내리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자, 269배 상단의 208조 2항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거는 판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말래요. 따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소유권은 고려하면 안 되니까 갑은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요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다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1항입니다. 208조 1항이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하는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재판에다 패소했더라도 본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확인 문제가 나오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죠. 2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이고 앤드 거기다가 자주면 현존얘기죠. 그렇지만 선의의 타주점유는 전부니까 3번 지문도 X가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동문서답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야, 그 물건 돌려줘라고 소송을 얘기하면 나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못 돌려줘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냐면 네 앞에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해줘라고 주장하니까 나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말소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면 못 돌려준다라고 항변하는 거고 말소해달라고 하면 등기 말소 못하겠다고 항변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라면 말소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죠. 점유자는 비용상환증후권으로 유치권 항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예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다.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다는 말은 자주점유고 선이라는 얘기죠. 선이고 자주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점유권의 마지막으로 자력구제죠. 이 자력구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일단 자력구제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방해할 수 있고요. 또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력 탈환권의 경우에는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침탈 후 즉시 또는 현장에서 탈환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즉시 탈환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동산은 자력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바로 뺐든지 아니면 추적해서 뺏을 수가 있어요. 추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산의 경우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침탈 후 즉시입니다. 즉시 탈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자력구제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침해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되고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긴급 피난이 됩니다. 따라서 그 행위는 무죄고 민사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거죠. 뭐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력구제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고 자력방위권도 있고 자력탈환권도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침탈 후 즉시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탈환하거나 추적시까지만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준점유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죠. 그럼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 준점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전세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어요. 전세권 물건이야 권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준점유죠. 다시 말하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점유권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77페이지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